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 햄머, 파쇄 햄머의 수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요게 지금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기계거든요. 멀쩡하게 테스트를 해서 임대가 나갔던 기계예요. 근데 작업 3시간 만에 지금 망가져서 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무리한 작업이겠죠. 무리한 작업.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망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소리 들으셨어요?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날 때 원인이 무엇일까? 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모터가 망가졌다든지, 모터가 이제 탔다고 하죠. 모터가 망가졌든지, 아니면 이제 모터 그 아마추어 부분에 앞뒤로 베어링이 들어가요. 베어링이 망가졌든지, 또는 아마추어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 에너지 이제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기어가 있어요. 이제 파이널 기어 이빨이 망가졌든지, 지금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모터가 망가진 거라면 이제 부품값이 꽤 비싸고,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베어링이 나갔다, 요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해요. 그렇지만 모터가 나가면서 기어까지 나갔다 하면은 기어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값이 꽤 많이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실제로 분해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카본 브러쉬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카본 브러쉬가 옆쪽이 이제 막 밀려 들어가면서 눌리고 탄 자국이 보이죠? 깨진 듯하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카본 브러쉬가 골고루 닳은 게 아니라 이제 찌그러지고 깨졌어요. 이렇게 아마추어 모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요 아마추어를 보시면 요 끝부분, 여기가 이제 기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삥 둘러서 잘 보세요. 다행히도 어디가 갈리거나 깨진 부분은 없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요 몸체 보시면은 몸체가 요렇게 좀 긁혔어요. 긁힌 거는 아무래도 요 자리에 있는 베어링이 망가져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스테이터 몸체에 닿아서 이제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류자 부분이거든요. 정류자를 이렇게 삥 둘러서 보면 다행히도 정류자도 어디 터지거나 깨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천만 다행이에요. 지금 모터는 살아있고, 여기 베어링,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 베어링이 지금 다 깨져 갖고 지금 구슬들이 지금 떼굴떼굴 이렇게 보이시죠? 요 베어링이 문제였어요. 아주 다행인 거예요. 정말 천만 다행인 거예요. 자, 이제 요 베어링 교체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피스톤이에요.
왕복 운동해주는 피스톤. 이렇게 베어링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오일실 교체할 거예요. 오일실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스가 이 모터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일실이 들어가요. 요 망가진 베어링, 요 자리에 들어있던 베어링을 새 걸로 교체해 줍니다. 자,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에 구리스를 넣고, 요 구리스는 아무거나 넣으시는 게 아니라 햄머용 고열 구리스 넣으시는 거예요. 자, 베어링에다가 넣어주고. 자, 여러분, 요렇게 파세머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게 모터가 만약에 고장 난 거였다면 이제 부품값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주 다행히도 베어링 문제였어요. 베어링 문제였고, 이제 이 기계가 이제 오래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속안에 리데나라고 하죠. 오일실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실도 같이 교체를. 이제 기계를 작동했을 때 지금 요거처럼 드르륵 힘도 안 나오고
속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쇠가 갈리는 소리, 막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그런 쇠가 갈리는 소리가 기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베어링이 망가졌을 때 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힘 없이 부부부부부부 하는 부부부부 부부부부 이게 모터가 타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부부부부 하는 소리와 요 뒤편에 보시면은 모터가 돌 때 이제 불꽃이 보여요. 정류 잘 보면 불꽃이 보이는데 불꽃이 크게 보여. 막 이게 파란색 불빛이 이거를 작동시켰을 때 파란색 불빛이 크게 보여. 그러면 모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요렇게 일단 작동시켰을 때의 증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어느 쪽이 문제일 것 같은데 라고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는 제품을 분해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자, 얘는 계양전기에서 나오는 KH50H라는 파쇄해머예요. 요거랑 가장 비슷한 거, 가장 비슷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마끼다의 HM0810T라는 모델이 있죠. 자, 비슷해요. 브랜드가 다를 뿐, 브랜드가 달라서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전동공구의 증상, 이런 뭐 어차피 이제 수리를 하면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쇠 갈리는 소리가 났을 때 베어링이 망가질 수가 있구나. 베어링이 망가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교체 수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뭐 이 파쇄해머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차피 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증상과 수리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